칠판. 자, 그냥 어떻게 푸는 거야? 지칭어, also, 연결사로 푸는 거야. 자, 얘들이 나왔다라는 건, 지칭어, also, 연결사가 나왔다라는 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고, 자, 쟤들이 보인다라는 건, 앞에 어떤 내용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야. 그냥 이 약속만 따라가면 돼, 이 약속만. 약속이 지켜지는지만. 뭔지 알겠지? 철저하게 그냥 지칭어, also, 연결사가 나왔네? 어, 그럼 앞에 이게 있겠네?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게 다. 칠판. 자, 얘를 세게 읽어야 돼. 자, 이걸 세게 읽으면, 자, 지칭어 올스 연결사를, 자, 다시 한 번. 35번부터 39번, 플러스 43번. 이 여섯 문제는 무조건 세게 읽어야 돼, 이걸. 그러잖아. 그러면, 얘는 37번 아니면 38번 아니면 39번에 나올 거 아니야. 자, 이 관점에서 주어진 문장을 세게 읽었어. 그럼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우선 이게 첫 번째야. nevertheless하고 search를 갖다 자기가 잡았는지. 됐지? 첫 번째 점검할 부분. 자, 그러면 잡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지칭어하고 연결사가 나왔네? 그럼 뭐야? 앞에 나올 걸 예상을 해야지. 첫 번째 어떻게 되겠어? nevertheless니까 있으니까 뭐야? 내용이 반대가 되겠지,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search라는 지칭어가 있으니까 앞에는 뭐야? 팩트가 두 개 이상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search facts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어떤 사실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 문장이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라고. 그 전까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 됐지? 자, 명심해야 돼. 이 문제를 읽고 있는데도 내 머릿속에는 이 두 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걸 읽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야지만 팡 터지게 돼 있다고. 됐어? 하, 자, 그러면 뭔가 대칭성이 있을 거다. 이 줄기로 갖고 가볼게. 자, 그러면 대칭성이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대칭 단어가 있거든. 쳐봐봐. 내가 밑줄에 없다 쳐봐. We believe that.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여기서 단어가 총 14개고 nevertheless하고 search를 빼면 단어가 12개야. 이 12 단어들 중에서 반영이 있는 단어가 뭐야? 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항상. 이런 게 중요한 거라니까. 역적 대조가 나왔다라는 건 뭐야? 반이어가 있는 단어여야 되겠지, 예를 들면. 대칭성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지식을. 그럼 뭐 직접적인 지식 얘기가 앞에 나오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 당연히. 왜? nevertheless를 봤으니까. 됐지? 칠판. 자, 읽어볼게. 첫 문장은 만만치 않아. 우린, 자, 근데 어찌됐든 대강 내가 원하는 단어는 거의 다 나오네. 그럴 것 같아. 예상하는 만큼 나오게 돼 있어.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거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 비한대의 느낌으로 풀 수 있는데 너한테 그것까지 바라지 않아. 현실적으로 2분 내에 풀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더 전진. 자, 여기서 얘가 중요해. 자, 콜론, 세미콜론, 대시나 하이픈 이런 게 나왔어. 그 말은 뭔 말이야? 부연 설명이야. 자, 부연 설명한다는 건 내가 여기서 A를 말해놓고 또 말한다는 거야. 생각해봐. 어떤 걸 두 번 말해. 왜? 중요하니까. 그죠? 글쓴이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 말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여기서 뭐라 했어? 여기서 지금.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에서, 그지? 시간, 공간에서 뭐가 있다? 제한이 있다. 이렇게 잡은 거지. 자, 그리고 시간, 공간에서 제한이 있단 말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뭘 봐온 거야? 세미콜론을 봐온 거야. 자,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시간, 공간에 대한 제한이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렇지? 아주 중요한 연결사라고 이해해야 돼. 자, 칠판. 자, 우리의 어떤 즉각적인 지식이라는 건 도착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그잖아. 옛날에 무슨 백화점이 무너졌대.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못 보잖아. 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거니까. 즉, 시간적으로 과거는 우리가 뭐야? 갈 수가 없어. 그지? 자, 또 우리의 즉각적인 지식이 도착하지 못하는 데는 뭐야? 다른 장소야. 미국에서 지금 뉴욕에서 어떤 일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못 보지, 우리는. 그잖아.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뭐야? 한계가 있다는 뜻이야. 자, 하나 더. 자, 미래는 못 보잖아. 당연히 뭐야? 시간적으로 미래나 과거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뭔 말이야? 현재 지금밖에 인식을 못 한다고. 과거나 미래나 딴 데는 못 본다는 거지. 그치? 우리의 지식이 도달하지 못해. 과거, 미래, 다른 공간에는. 됐지? 자,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 네버더레스를 기다리고 있어. 명심해야 돼. 칠판.
자, 우리는 압니다. 진짜 여기서 센스가 좋은 애들은 뭐냐면 지식이 도착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모른다야. 얘는 안다고. 근데 너한테 이것까지 바라진 않는다고. 됐지? 칠판. 자, 과거 한때 빙하가 덮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상당 부분을. 이건 뭐야? 이거의 반대말이죠. 과거를 안다는 거잖아, 지금. 과거를 모른다 했는데. 과거를 안다잖아, 여기서는 갑자기. 자, 그럼 갑자기 여기서 반대가 떴어. 자, 하나 더. 자, 태양이 밤에도 존재. 우리는 밤엔 태양이 없는 줄 알거든? 근데 실제로 있어. 하늘에서. 우리가 못 봐. 저 다른 공간에 있으니까. 근데도 뭐야, 우리는 알아. 왜? 과학 상식으로 하는 거지. 자, 뭐의 반대말? 다른 공간의 반대말. 즉, 공간이 몰라도 우리는 뭐야? 볼 수 있다. 반대가 나왔어. 자, 미래. 자, 조수가 내일도 오르락 내리락 할 걸 우리는 알아. 자, 이건 뭐야? 미래에 대한 반대말. 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지금 봐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 아, 네버델레스가 여기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뭐야? 우리의 무기 서치가 있잖아. 지칭하는 걔가 받는 게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적어도 요 앞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서치가 받을 만한 게 두 개 이상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서치 팩트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즉, 우리는 과거나 미래나 다른 공간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직접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야? 직접적인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다? 그러나 간접적인 건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요소들, 뭐 이 세계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식은 있다고. 즉 태양이 밤에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해 직접. 근데 나는 간접적으로 알아. 왜? 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해되지? 자, 그럼 나쁘지 않네. 자, 앞에는 뭐가 나왔어? 파란 세계는 직접적인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간 공간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과거, 미래, 그 다음에 다른 공간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붙었죠. 됐지? 나쁘지 않은 상태 같아. 자, 그럼 답은 2번인데, 여기서. 그지? 당연히. 내용이 뒤집어졌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역적 대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파란색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시간, 공간 측면에서 직접 지식은 한계가 있다. 반대로 요 뒤에서 뭘 말하고 싶어? 빨간색에서는 근데 간접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럼 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직접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시간, 공간 측면에서 간접 지식은 한계가 없다. 이게 나와야 돼. 왜 이렇게 풀 거냐면 봐봐. 자, 여기다 인디드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인디드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4번 바로 뒤에 인디드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7번 문장 첫 단어가 뭐야? 7번 문제. 7번 문제 주어진 문장 첫 단어가 인디드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디드라는 연결사를 연습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잖아. 인디드 용법은 똑같으니까. 자, 좀만 더 전진해 볼게. 자, 앞에서 말한 건 뭐다? 시간, 공간 측면에서 직접적인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간접 지식은 한계가 없다. 이렇게 됐어. 칠판. 자, 여기도 그 내용이 나오겠지? 자, 직접적인 조사에 열려있지 않은 지식. 이게 뭐야? 간접 지식이라는 거지. 그 말이겠지? 자, 칠판. 자, 인디드가 나왔어. 그럼 뭔 말이 나와야 돼? 생각해봐. 인디드라는 건 이런 거라니까. 송유근 선생은 성격이 괴팍하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좀만 자면 연병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앞에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뭔 말이겠어? 간접 지식은 한 게 없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칠판. 저 결국 뭐야? Without restriction, 제한이 없다. 어떤 면에서?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시간, 공간에서 한계가 없다.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뭔지 알겠지? 자, 하나만 더, 끝에. 자, 과학이라는 건 그런 뭐야? 직접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 이거겠잖아, 칠판. 자, 과학이라는 건 직접적인 관찰만을 요약한 거.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건 과학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다. 왜? 이것도 포함해야 되니까, 간접 지식도.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풀릴 것 같아.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복습해야 될 건 뭐야? 여기서 우리가 복습해야 될 건 네버더레스하고 서치. 네버더레스라는 연결사, 서치라는 지칭어. 이렇게 풀면 끝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7번을 위해서 연습을 하나 더 했어. 뭐까지? 인디드까지. 인디드는 뭐다? 앞뒤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 됐지? 이따 7번 풀 때 다시 한번 써먹을 거야. 명심해야 돼. 송유근은 성격이 괴팍하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좀만 자면 연병한다. 아, 똑같은 말이네. 이런 느낌. 됐지? 자, 7번. 자, 5번 봅시다. 5번 문제가 상당히 해석으로 풀면 어려웠던 문제 같아. 해석으로 풀었을 때. 실제로 정답률도 되게 낮았고. 근데 이 문제를 푼 애들은 분명히
지침은 올수 연결사를 강하게 읽으라 했는데 그냥 해석을 한 거야. 그냥 해석을 할게 아니고 뭐야 반드시? 힌트를 활용해야 된다니까? 요세 가지 힌트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 문제는 연결사 두 개를 이용할 줄 아냐를 묻는 문제야. 연결사 두 개를.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배웠던 거야.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 작년에 이미 줬던 현장 강의 필수 암기상 이걸 통해서 다 풀 수 있는 거야. 정원이는 알겠지만 이건 작년, 재작년에 다 배웠던 거잖아 이미 실제로. 실판. 자, 해볼게. 이 문제는 진짜로 해석으로 풀면 세상 어려운 문제 같아. 실제로 재종반에서도 이게 정답률이 33% 정도 나왔다고. 그럼 생각해봐. 재종반 잘하는 애들도 그 정도면 고3까지 끼었으면 뭐야? 30%도 안 됐다는 뜻이야. 실판 볼게. 자, 이 문제는 뭘로 풀어야 돼? similarly하고 likewise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 필수 암기사항 8번에 나와 있어. 한 번만 정리할게. 실판 봅시다. 그냥 간단해. 자, similarly라는 연결사가 나오면 자, similarly라는 연결사가 나오면 자, 앞에는 주제가 있어. 그리고 뭐가 나와? 자, example을 주고 그 다음에 예시원이 나와. 그리고 나서 similarly나 likewise를 주고 예시2가 나와. 그냥 이게 공식이야.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 자, 어떻게 해? 자, 아시아는 경제위기다. 주제. for example 다음에 일본이 경제위기다. 예시원. similarly나 likewise 다음에 뭐야? 중국이 경제위기다. 예시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이건 그대로 나온다고 무조건. 자, 머리 한번 넣어. 그냥 문장으로 외우면 돼. 아시아는 경제위기다. 주제. for example 다음에 예시원으로서 일본이 위기다. 그냥 한일 관계 때문에 일부러 얘를 for example에 첫 번째 넣었어. 자, 마찬가지로 뭐다? 중국이 위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됐지? 자, 이거 하나 배웠고. 자, 연결사 similarly 우리가 8번에서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필수 암기사항 9번에서 배웠어. 자, rather나 instead는 역접 대조로도 쓰이고 순접으로 쓰이는데 구분을 해야 돼. 기본은 역접 대조야. 선생님, 저는 영어는 못해요. 대신에 수학은 잘해요. 왼쪽에는 못하는 과목, 오른쪽에는 잘하는 과목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역접 대조가 된다고. 근데 순접이 나올 때가 있어. 언제야? 봐봐. 춥다, 따뜻하다, 어렵다, 쉽다. 단어만 놓고 보면 대조가 맞아. 근데 앞 문장에 부정 표현이 있어. 그래서 뭐야? 춥지 않다, 따뜻하다, 어렵지 않다, 쉽다. 내용상 순접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정리 한번 하면 instead가 나오면 instead나 rather가 나오면 그지? 기본적으로는 대칭성인데 앞에 만약에 부정어가 있다면 뭐다? 내용상 순접이 돼버린다.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끝이야. 그냥 그 공식이야. 약속이라니까 약속. similarly라는 연결사하고 instead라는 연결사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무조건 약속. 앞뒤 관계가. 자, similarly가 나오면 앞에 주제 예시원 similarly 예시2. 자, instead가 나오면 앞뒤에 대칭성. 그러나 만약에 앞에 부정이 있으면 내용상 순접. 이렇게 정리하면 끝. 됐지? 자, 풀어볼게. 자, 여기 뭐가 나왔어? similarly가 나왔잖아. 그잖아. 여기 similarly가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려? 어, similarly네? 주제 다음에 예시원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주제 다음에 예시원이 나오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봤더니 여기 뭐가 보여? for example이 보여.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 주제, 예시원, 그 다음에 예시2에 similarly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자, 주제 볼게. 자, interlinked가 주제야. 즉, 뭔 말이야? 아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잖아. 따로따로가 아니고 링크돼 있다는 거지. 아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걸로 따진 뭐야? 경제위기란 말이야. 그러면 for example에도 경제위기가 나오고 similarly에도 경제위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 칠판. 자, for example 다음에 연결돼 있다를 찾아. 그럼 뭐가 보여? 네트워크가 보인다고. 연결돼 있다로. 자, 그러면 similarly에도 뭐가 있어야 돼? 연결돼 있다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 있게 돼 있다고. 네? 그러면 자, 이게 연결되어 있다. 예시1 연결되어 있다. 예시2 연결되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뭔지 알겠어? 자, similarly의 용법만 정확히 봐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칠판. 여기서 한 번 더 확실하게 2번이라는 느낌을 살려볼게. 자, 여기 instead가 나왔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앞뒤에 대칭성이 있겠지.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돼? 부정어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자, 앞 문장에 봤는데 부정어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아, 잘 됐다. 여기에 부정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부정어가 없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여기에 부정어가 없고 여기에도 부정어가 없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아, 그냥 얘는 부정어 없이 대칭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부정어가 없으니까. 원래 얘는 역접 대조니까. 아, 이 개새끼들 진짜 자는 새끼들 뭐야. 아유, 진짜 죽여보려니까.
넌 새끼야, 처음 온 새끼가 졸고 자빠졌어. 칠판. 아, 봐봐. 이게 존다라는 게 뭐냐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흐름을 못 따라오니까 졸리는 거야. 참느라고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아, 답답시럽다. 칠판. 졸림이 있나서 뒤로 나가든지 해라. 그 뭐하냐? 네가 앞에 나와서 봐봐.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네가 나랑 상담하러 왔는데 내가 앞에서 좋으면 좋겠냐? 시간마다 졸면 어떡하냐? 아니 한두 번 피곤,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졸으면 내가 걱정을 한다니까. 쟤가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자는 애들은 대부분 저 새끼 또 자네 이런 느낌이야. 걱정이 하나도 안 돼. 내 정신공장이 걱정돼. 내 정신공장이. 아니 생각해봐. 아 진짜 생각해봐.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안 하나?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봐. 아니 나는 수업 준비하다가 저기 앉아있는 애가 나를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면 내가 미쳐올 것 같아서 내가 수업 준비를 한다고 뒤지게. 왜? 그런 눈빛을 내가 도저히 못 받겠으니까. 아니 사람이 인간이 자존감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자존감만큼 사는 거야 인간이. 아니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 진짜 생각을 해봐. 그냥 웃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여? 알같지도 않은 소리가 옆에서. 다시 한번. 진짜 수업 준비한 게 아깝다 너희들한테. 아 수업을 기분 좋게 한 적이 한 번이 없네. 아니 잘 사람은 이쪽에 앉으라니까. 이쪽에 내 눈에 안 띄게. 칠판. 자 시뮬러리가 나온다라는 건 연결사하고 약속이 있는 거야. 앞에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포 이그샘플 다음에 예시 1이 있고 시뮬러리 다음에 예시 2가 있다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시뮬러리를 본 순간 나는 바로 뭘 찾아? 예시 1을 찾아. 그럼 그 앞에 주제가 있겠지. 자 얘가 주제야. 자 인터링크 돼. 서로 관련이 돼 있대. 그럼 당연히 뭐야? 똑같은 말이 나오겠지. 주제하고 예시는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뭐야? 연결돼 있다. 여기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아 그러면 얘가 포 이그샘플 뒤니까 여기 붙으면 좋겠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우리가 인스테드도 배웠잖아. 자 인스테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역접 대조야. 근데 앞에 부정 표현이 있으면 내용상 순접이 된다고. 자 앞에를 봤어. 부정 표현이 없어. 어 그럼 이 문장이 여기 들어올 거니까 여기에 부정표현이 있으면 좋겠네 했는데 여기도 안 보여. 아 그럼 부정표현이 없네. 그럼 뭐야 그냥? 아 그냥 역접 대조지 그럼. 그러면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걸 확인하면 되잖아. 칠판. 자 앞에서 뭐라 했어?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야.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자 여긴 뒤에는 그럼 뭐야? 도움을 안 된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서로 연결돼서 도움을 준다. 이거에 반대말이 나와야 되니까 서로 연결돼 있지 않다. 서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싸운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잘 지낸다고 나왔어. 자 인스테드 뒤에는 자 서로 싸운다고 나왔어. 그럼 쟤는 잘 지낸다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인스테드 앞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2번밖에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는 건 하나도 필요가 없다니까. 시밀러리하고 포 이그샘플하고 인스테드를 활용 안 하면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야. 왜? 이 세 단어 말고는 반복이 안 된다니까. 아예 다른 건 반대로 이 세 단어 풀면 모든 문제가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어 준 거 아니야. 이건 외기만 하면 또 나오니까. 칠판. 자 그럼 우리 예상이 맞다면 3번은 뭐가 나와야 돼? 5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칠판. 자 디스가 나왔어. 지칭어는 뭐야? 약속을 했잖아. 앞에 있는 내용을 받겠다고. 자 디스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가 앞에 내용을 받으면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럼 인스테드를 기준으로 앞에는 뭐야? 서로 연결돼서 잘 지낸다. 여기는 뭐다? 싸운다. 이런 말이 나온 거라고. 칠판. 선생님 그럼 여기 예시1하고 예시2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자 예시1은 뭐냐면 자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세포가 있어요. 요 안에.
그래서 전체 왜 전체로서는 인간 그 내부에는 세포 이게 연결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고. 자, 예시 2는 뭐가 나왔어? 자, 지구가 있어. 그 안에 세포처럼 인간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구의 하나의 부분으로. 그럼 지구하고 인간이 또 뭐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예시 1, 이게 예시 2. 그렇지? 그래, 와서 하고 나서 고생하는데 이왕 고생하는 거 이 사람들은 좀만 더 하면 되는데 아깝잖아. 자, 6번. 자, 7판. 자, 버다고 디스가 나왔어. 버다고 디스가 나왔는데 선생님, 연결사 버다고 지칭어 디스가 나온 거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 3번에서 봤잖아. 생각해봐. 3번에서 버다고 디스로 시작했어. 6번은 버다고 디스로 시작해.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냈어. 그럼 이 사람들 뭘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은 6번에서 이 지문을 고를 때, 이 지문을 고를 때 버다고 디스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눈에 띈 거야. 아, 이걸 문장 삽입으로 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이 지문을 고른 거지. 근데 안목이 똑같은 거지. 왜? 이걸로 내라 했거든. 지칭어 월서 연결사로 내는 게 출제 가이드니까 이거에 맞는 지문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달라지겠냐? 버시 하우에버로 바뀌고 예스로 바뀌고 이게 다야. 디스가 데스로 바뀌고. 본질은 똑같다니까. 그냥 연결사 지칭어 이게 다야. 제발 본질을 꿰뚫어버려야 돼. 본질을. 자, 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데, 자, 지칭어 월서 연결사가 나온다면 자,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약속이라 했잖아. 이 약속을 딱 보고 가면 엄청 편하다니까. 자, 이 문장에서 이 앞에 나올 내용이 정해졌어. 볼게. 자,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 앞에는 뭐가 와야 돼?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걸 디스로 받아야 돼. 그잖아.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나서 짜증을 냈어. 그러나 부모에게 짜증낸 것 자체가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따라서 이 부정이 한 60.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100. 그럼 60 정도의 나쁜 행동이 100의 나쁜 행동인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뭔지 알겠지? 이렇게 예상했어야 돼. 그럼 생각해봐. 그러나 이것은 자 truth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대. 그럼 적어도 디스가 받는 건 뭐겠어? truth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거여야 돼. 이해되지? truth에 대한 뭔가 진실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걸 말하고 그러나 이것이 truth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된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은, 이걸 예상한 사람은 어디서 터지냐면 여기서 터진다. 자, 버다고 엔드로 풀어볼게. 버시니까 내용이 반대일 거고, 엔드니까 내용이 이어질 거고, 연습이니까. 됐지? 근데 이걸 예상한 사람은 이 문장에서 터져. 현대사회는 만들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걸 달성하기 어렵게. 그럼 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 자, 진실이라는 건 뭐야? 달성하기 어려운 거야. 진실이라는 건 행동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나 이것이 진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어질 것 같고, 나 생각에는. 근데 여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도 봐봐.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은 여기서 이 느낌을 갖는 거야. 내가 찾았던 정보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근데 여기서는 아니었네. 자, 벗이 나왔어.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자, EBS 교재를 공부하는 건, yesterday 중요하지 않아. 왜? 직접 연계가 없어졌잖아. 그지? 자, 그럼 해볼게. EBS 교재를 공부하는 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의미는 있다. 됐지? 충분히. 자, 앞에는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 뭔지 알겠지? 자, 엔드니까 뭐야? truth라는 건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그 truth의 의미를 말해주는 거야. 자, 진실이라는 건 뭐야? true를 말하는 것. 그게 truth라고. 같은 말 같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자, truth나 truthful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야. 여기까지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아. 자, 여기서 터지네. 자, 분명히 그랬잖아. 뭐라 했어? 자,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추루를 말하는 거야. 자, 추루를 말하는 거. 이게 뭘 나타내? 얘를 나타내야 되잖아. 자, 트루스풀니스를 갖다 한다라는 건 뭐다? 어렵대. 분명히 우리가 예상했던 게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터졌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반응된 애는 다시 여기서 반응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했어. 여기에 연필 자국 있는 애들이 여기에 연필 자국 있고 그런 애들이 당연히 여기를 고른 거지. 그러면 답을 여기를 골랐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이 디스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왔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얘들이 나오면 앞에 내용이 약속돼 있다니까. 그 약속이 뭘까를 한 번만 생각하고 출발하라고. 멍청이 가지 말고. 뭔지 알겠지? 그 약속이 뭘까? 자, 됐고. 자, 7번. 자,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인디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아주 귀신같이 풀어볼게. 자, 연결사. 지칭은 올사, 연결사 중에서 연결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연결사로 활용해보자. 자, 1 플러스 2는 2야. 그럼 얘를 갖다 연결사로 놓고 봐보자, 가운데를. 연결하는 거니까. 자, 뒤에를 예측할 수 있어. 앞에도 예측할 수 있어. 물론 연결사가 생략 때도 예측할 수 있어. 연결사는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 자, 그러면 맞출 수 있잖아. 나는 겨울이 좋다. 그러나 다른 계절이 싫다가 나오겠지. 자, 그러나 여름은 싫다. 그럼 다른 계절이 좋다가 나오겠지. 이런 거라는 거지. 자, 칠판. 연결사 6개로 풀어볼게. 완벽하게 풀 수 있어. 연결사 자료 줄 테니까 암기하고. 자, indeed, for example, on the other hand, for example, however, 그 다음에 for example. 이것만 물고 늘어지면 무조건 풀려. 왜? 약속이 6개나 있잖아, 이 안에. 그냥 이 약속 6개만 쳐다보면 끝이야. 빠져나갈 구령이 아예 없다니까. 칠판. 자, 우선 indeed를 먼저 읽어야 돼. indeed가 나온다고 뭐라 했어 아까? 아, 앞에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거잖아. 자, 송유구는 성격이 괴팍하다. 실제로 참 수업시간에 좀만 졸면 연병한다. 괴팍하다, 연병한다.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좀 구체화했잖아. 칠판. 그러면 여기를 잘 읽어야 되겠지. 왜? 같은 말이 앞에 있을 거니까. 자, 이게 국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의 언어의 발전이라는 건 따로 이런 애가 뭐야? 반대말이잖아. 이런 게 좋은 거라니까. 왜? 디펜던트는 서로 의존적인, 인디펜던트는 독립적인 이런 거니까. 반이어가 있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칠판.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어하고 영어 이런 언어를 두 개를 구사하는 애들, 이 두 개의 발전은 따로따로 간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간다는 거지. 됐지? 자, 요거하고 같은 말이 어디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것만 갖고도 유리하다니까. 자, 칠판. 근데 연습해볼게. 자, on the other hand가 나왔고 for example이 나왔어. 그러면 우선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대칭성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A라는 주장을 해놓고 예시로 뒷받침. 여기서 B라는 주장을 해놓고 예시로 뒷받침. 이렇게만 걸리면 끝이야. 그러면 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예시니까 A가 나와야 돼. 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B가 나와야 돼. 예시니까. 끝이야. 이게 다야. 자, 봐. 자, 뭔가 부족한 걸 극복한대. 더 많이 한대. 플러스잖아, 둘 다. 그러면 for example 기준으로 자, 플러스. 플러스 같은 말이네. 나쁘지 않잖아. 칠판. 자, 인터피어런스 간섭한데 방해한데 마이너스. 올스 마이너스. 자, 포 이그샘플 기준으로 마이너스 똑같잖아. 자,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온디 하더라 핸드까지 완벽하잖아. 이렇게 풀어야 사람이 모든 문제가 똑같아진다고. 이렇게 풀면. 그럼 생각해봐. 온디 하더 핸드 대신에 뭐가 나오겠어? 뭐 투더 컨트롤이냐. 그잖아. 그럼 반면에 나타나 역접태죠. 아무거나 다시 나오면 되잖아. 여기는 for example 때문에 for instance가 나오면 되는 거고. 똑같아. 자, 됐어. 여기까지는. 자, 문제 없어. 자, 그리고 여기서는 대칭성까지 확실하게 잡았어. 그래서 for example 기준으로 똑같고, for example 기준으로 똑같고, on the other hand 기준으로 대칭성. 이렇게까지 만들면 완벽해. 됐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however가 나왔네. 오케이. 연결사 하나 더 있네. 우리한테는 땡큐. 자, however가 나왔으니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에 대칭성만 있으면 끝이야. 됐지? 자, 앞에 봤더니 뭐야? 자, 내가 두 개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 두 개 언어가 만약에 유사하지 않아. 그럼 유사할 때보단 나쁘대. 즉, 유사하면 내가 A란 언어하고 B란 언어를 배운데 이 두 개가 만약에 유사해 또는 유사하지 않아. 유사하면 내가 완성도가 90이 돼. 유사하지 않으면 완성도가 한 60밖에 안 돼. 즉, 올스하다 이거지. 됐지? 두 개 언어를 배울 때 이왕이면 한국어하고 비슷한 걸 배운 게 좋다는 거지. 됐지? 자, 칠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집어져야 돼. 안 뒤집어지면 4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잖아. 약속이잖아. 하이버가 나왔다는 건 앞뒤 문장이 반대라는 뜻이야. 근데 앞뒤 문장이 반대가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가면 되지. 그잖아. 자, 언어가 유사하지 않으면 유사할 때보다 나쁘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됐지? 자, 칠판. 자,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Not deeper. 차이가 없대. 반대잖아.
차이가 있잖아, 분명히. 유사하면 90이고 유사하지 않으면 60인데. 자, 하나 더 나왔어. 유사함이라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지금 뭔 말이야? 유사함에 따라서 완성도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대칭성이 걸려 있는 거지. 여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여기는 차이가 없다는 거니까. 됐지?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칠판.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똑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이게 재진술이라고. 성격이 좋다고 인품이 훌륭하다고 똑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런 느낌을 찾아내야지. 됐지? 자,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야? 인디드잖아. 우리는 앞에 같은 말이 나오길 기다렸잖아.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이잖아. 그럼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되지. 자, 그럼 이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 왜? 뒤에 포 이그샘플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에 말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면 되잖아. 앞에 말은 뭐였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이 말이었잖아. 이 말이 나오면 되겠지, 여기. 그 대신 뭘로? 구체적인 예시로. 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어. 스페인어하고 영어. 자, 구체적인 예시 나왔어. 뭐만 나오면 돼? 따로따로다. 이 말만 나오면 돼. 자, 근데 연결사가 하나 더 있네. 벗이 있어. 자, 벗이 있으면 어디를 세게 읽고 뒤를 세게 읽기로 했잖아. 자, 예측이 가능해. 어디에서? 같은 언어에서는. 그러나 다른 언어에서는 예측이 안 된다고. 즉,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를 한 번 더 말하는 거지. 그럼 봐봐. 아, indeed, however, for example. 그냥 이거 맨날 나왔던 거야. 천번 나왔던 거야, 천번. indeed의 약속, however의 약속, for example의 약속. 이 약속만 지키면 끝. 근데 이건 내가 가르치는 거야. 너가 할 일은 뭐야? 나도 팩트하고 independent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게 너가 단어 숙제로 해올 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해준다고. 이제 알겠지? 자, 8번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자, for example 기준으로 앞뒤 똑같고, for example 기준으로 앞뒤 똑같고, on the other hand 기준으로는 대칭성. 따라서 1번, 2번, 3번 탈락. 자, 똑같아. however 기준으로 대칭성, 4번 탈락. 자, 근데 not affect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indeed가 여기로 들어오면 돼. 자, 그 대신 for example 있으니까 앞뒤 내용이 똑같은지만 점검하면 끝. 이렇게 하는 거지. 됐지? 제발 이렇게 좀 풀어라고. 그리고 평소 숙제할 때 however가 나오면 대칭성 만들고 indeed가 나오면 앞뒤 내용이 똑같은지 보고 for example이 나오면 보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 평소에 연습을. 이게 갑자기 되겠냐고. 그냥 평소에 지침은 올수 연결사가 나올 때마다 연습하면 끝이잖아. 근데 갑자기 시험 전날 또는 9월달쯤 돼서 선생님 저 문장 삽입이 약해요. 그럼 안 된다니까. 문장 삽입이 약한 게 아니고 지침은 올수 연결사로 활용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지금부터 매일매일 하라고. 그치? 자, 연결사하고 지칭어 올수가 중요한데 특히 연결사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역접과 대전 너무 중요해. 봐볼까? 8번이 하우 해보잖아. 1번 yet. 이것도 그러나잖아. 자, 2번 하우 해보가 여기 있어. 그냥 무조건 나온다니까. 3번 but. 4번 nevertheless. 자, 6번 but. 7번 on the other hand란 대조, 하우 해보란 역접. 자, 8번 하우 해보. 그냥 무조건 다 나온다니까. 자, 그 다음 그냥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다 나와, 시험에. 봐봐. 자, however, however, however. 자, 역접 세 개 나왔잖아. 역접 사용하는 방법 다 배웠지? 필수 암기사항에 다 넣어줬잖아. 자, 그러나 용법까지 넣어줬고. 자, 그 다음에. 자, therefore라는 연결사 활용하는 거 배웠고. 자, 연결사 활용 이렇게 하는 거 배웠고. 자, 그 다음에 little한 뭐가 떠올라? 준부정어 다 배웠잖아. little, few, hardly, scarcely, rarely, very, seldom. 우리 거 5번인가 다 있잖아. 필수 암기사항. 자, 이거 다 배웠잖아. 자, 그 다음에 even도 하면 뭐가 떠올라? 얘들 친구들 though, although, even if, even도 다 했잖아. 자, 그 다음에 나도 내 버돌서는 뭐가 떠올라? 우리 판사 암기사항에 다 넣어줬다니까. 자, 최신 강조 표현에서 나도 내 버돌서 비가 나면 비를 세게 읽는다 약속했다고 이미. 그러면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세게 물고 늘어지고 준부정어 물고 늘어지고 자, therefore 물고 늘어지고 even도 물고 늘어지고 나도 내 버돌서 비 그냥 우리가 공부한 게 다 나온다니까. 그럼 그것만 세게 읽으면 풀리는데 그걸 못하냐고, 세상에. 아니, 그리고 내가 100개를 외라는 게 아니고 9개 외래, 9개. 이걸 못해? 해볼게. 그럼 내가 표시한 거. 자, 그러나 세개하고 우리가 연습한 걸로 그걸로만 풀어볼게, 그냥. 그대로 풀려. 칠판. 자, 역시 하우웨버가 있으니까 대칭성 있는 단어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간접적인 지식 이것처럼. 자, 대칭성 있는 단어가 뭐가 보여? 이렇게 보여야 돼. 자, 봐봐. 더 자세히 보니까. 야,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송육은 착한 것 같아. 그 말은 뭔 말이야? 대강 봤더니 송육은 나쁜 놈인 줄 알았다. 이런 말 있었겠지. 자, 그러나 자세히 봤더니 더 많은 동물들이 야, 근데 더 자세히 봤더니
송륙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앞에는 뭐가 있겠어? 대강 봤더니 송륙이 장점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고. 당연히 비교 클로즈하고 뭐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야? 비교급이니까 이게 당연히 뭐야? 대칭 단어겠지. 자세히 보니까 더 많은 동물들이 먹고 있대. 자세히 안 볼 때는 안 먹는 것 같았는데 이런 말 아니야. 칠판. 야, 자세히 보니까 피부에 점이 더 많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멀리서 볼 땐 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거겠지. 이렇게 자꾸 제발 앞에 나올 거에 대한 약속을 예측하라고. 정거. 칠판. 자, 산호초를 갖다 먹는데, 자,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제일 경멸하는 게 상식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 설명 같은 건 전혀 안 해. 왜냐하면 누구들이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건지 상식을 늘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상식은 안 늘어. 어릴 때 독서 의향이 결정이 되는 거야. 됐지? 자, 산호초를 먹었더니 뭐가 좋아졌어? 뭔가 생산성이 높아졌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가 떴어. 어떻게 돼야 돼? 내용이 뭔가 뒤집어져야 돼. 그러잖아. 뭔가 내용이 뒤집어져야 돼. 송유궁 강의를 들었더니 점수가 올랐어.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어. 그래도 그러나잖아. 송유궁 강의를 들었더니 점수가 올랐어. 그러나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어. 자, 그러나 확실히 모르겠어. 생산성이 늘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 무엇을 모르겠냐면, 봐봐. 무엇을 모르겠냐면, how much. 얼만큼 느는지를 모르겠어. 그 다음에, 자, 산호초에서 which.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생산성을 높이는지를 모르겠어.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나가 붙은 거지. 됐지? 자, 송유궁 강의를 들었더니 점수가 늘었어. 그러나 확신은 못하겠어. 이유가 뭔지. 이렇게 되는 느낌. 됐지? however 연습했고. 자, 두 번째. 작은 그러나 연습해볼게. 자, 근데 딴 건 몰라도, 자, 노다우시니까 뭐야?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확실하다. 이 말이야. 확실한 건 뭐냐면, 어떤 산호초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이 Z란 부분이 중요한 건 확실한 것 같아, 이거야. Z란 부분이. 근데 다시 그러나가 떴잖아. 그럼 다시 또 제자리로 가는 거야. 근데 이 Z란 부분이 산호초 안에 있어. 그래서 얘가 얼만큼 많이 생산하는, 즉, how much는 또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결국은 또 모른다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똑같은 얘기야. 산호초를 먹으면 생산성이 늘어나. 그러나 잘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얘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얘도 산호초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거야. 됐지? 7판.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풀려야 돼, 정상이면. 자, 퓨를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리를 퓨, 하들리 스케슬리, 레얼리 베어리 셀덤, 중부정어잖아. 자, 동물들은 산호초를 먹지 않는데. 지금까지 이연병 산호초 먹는다 해서 산호초의 장점 쭉 말했는데. 안 먹는데. 근데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 자세히 보니까 더 많은 애가 먹는데. 완전 반대말이잖아. 여기서 끝난 거지. 하우에버를 물고 늘어졌다면. 근데 우리가 이건 약속했었잖아. 이미 물고 늘어지기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해볼게. 착각하면 안 돼. 자, 그러나 다음에 이제 많은 애들이 먹는다 했으니까 이걸 플러스라고 쳐보자. 많은 동물들이 먹는다 했으니까 여기서 잠만 집중해봐. 여기서 집중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를 고른 애들이 꽤 많았어. 이 세상 멍청한 것들이.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러나 다음에 플러스가 나왔어. 더 많은 애들이 먹는데. 그럼 뭘 봐야 돼?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봐야지. 근데 애들 여기를 안 본다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아니, 플러스가 있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자, 동물들이 안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여긴 들어가면 안 돼. 동물들이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잖아. 근데 여기가 해석이 잘 어려워. 자, 칠판 봐봐. therefore가 나왔어. 그 말은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란 뜻이잖아. 근데 여기가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 너희들이 하기에는. 자, 봐봐. 자, 2분도까지 나왔네. 2분도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대칭성 만들고 이쪽 말고 이쪽을 세게 읽읍시다. 약속했잖아. 자, 이 Z라는 내가 만들기 많이 만들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만든 거의 대부분을 누가 무거워? 산호초가 무거워.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산호초가 다 무거워.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너희들이 이거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자, 봐봐. 이만큼 있다고 쳐보자. 커뮤니티가. 자, 얘가 산호초야.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있어. 그러면 얘가 Z가 생산을 해. Z가 생산하는데 Z가 생산하는 걸 대부분 누가 먹어? 얘가 먹어. 나머지는 못 먹어.
그러면 아 나머지는 못 먹네? 내용이 이어지네 이렇게 풀었어야 돼 사실은. 근데 이걸 못하더라고. 그러면 인정. 그렇게 못했다 쳐볼게. 아니 그럼 생각해봐라. 대열포가 뒤에 대열포가 나올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설사 이걸 몰랐으면 오케이 이 문장은 세모라고 치자고 이걸 세모. 그러면 여기서 대열포 다음에 대열포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므로 못마다 그러므로 못마다 이건 안 되잖아.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돼야지. 자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이 부분이 원인이 되는지 봐볼게. 이 부분에서 뭐라 했어? 자 Z가 생산을 하는데 산호초가 다 먹고 나머지 애들은 뭐 먹는다 했잖아. 그럼 얘들은 좋고 얘들은 좋고 얘들은 슬프잖아. 그지? 즉 Z가 생산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산호초가 먹고 나머지 애들은 못 먹는다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나도 언니 보돌수 B야. 자 나도 언니 보돌수 B는 뭐야? A뿐만 아니라 B도잖아. 선생님 저 동국대뿐만 아니라 서울대에 둘 붙었어요. 뭘 강조하고 싶어? 서울대를 강조하고 싶잖아. 나도 언니 A 보돌수 B 동국대뿐만 아니라 서울대도 붙었어요. 뭘 강조하고 싶어? 서울대를 강조하고 싶다고. 자 봐봐. 자 이 Z란 애가 생산하는 거 Z란 애가 생산하는 거 산호초가 대부분 먹어서 산호초는 좋고 나머지는 슬프다 했잖아. 자 Z가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야 그러므로 Z가 생산하는 건 누구에게 중요해? 누구에게 중요해? 자 동국대에게 중요해. 즉 산호초에게 중요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중요해? 나머지 전체에게도 중요해.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앞에 문장은 뭐야? Z가 생산을 했는데 대부분 산호초가 무거워. 그래서 얘들은 좋아. 나머지들은 못 먹어. 그래서 얘들은 슬퍼. 그러므로 산호초에게도 중요하고 얘한테는 더 중요하대. 말이 안 맞지. 얘들은 먹지를 못하는데 왜 그거 중요해? 먹어야 중요하겠지. 그러면 이 문장이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거지. 자 얼핏 봤더니 산호초가 대부분 먹는 것 같고 나머지는 못 먹는 것 같았어. 그러나 자세히 봤더니 훨씬 더 많은 애들이 먹고 있어. 그래서 얘들은 못 먹는 거야. 얘들도 먹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생산하는 건 얘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얘들한테도 엄청 중요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진짜로 문장 삽입하고 자 35번, 36번, 37번 흐름 무관 ABC 배열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자 ABC 배열 하나 더 있지 43번. 자 이 여섯 문제만큼 어떻게 한다? 지칭어, 올소, 연결사가 딱 보이는 순간 자 얘들은 앞에 누가 나올지에 대한 뭐가 있는 거다? 약속이 있는 거다. 제발 이 약속에 대해서 잘 지켜봐주라.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됐지? 고생했습니다.